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낭만주의에 대해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 중반에 등장하였습니다. 신고전주의는 정적이며 이상적 미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조화나 비율, 선표현을 중시하였습니다. 반면 낭만주의는 역동적이며 인간 개인의 감수성에 주목해 격정적인 표현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자유분방한 붓질과 강렬한 색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린 신고전주의와 가슴으로 그림을 그린 낭만주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미술계를 양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뒤이어 등장한 사실주의와 곧이어 등장한 인상주의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둘 다를 비판합니다. 즉, 신고전주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영웅, 신, 이상적인 모습은 이제 그만. 그리고 낭만주의에 등장하는 격정적인 감정, 공상에 의한 그림 역시도 이제 그만하고 실제로 있는 사실을 그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에 따라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주의에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주의 이전 시대 그림에는 영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현실과는 다른 이상화된 모습이 등장했다면, 사실주의 그림에서는 옆집 아저씨나 당시 민중들이 살던 가난한 모습이 그대로 그림에 등장합니다. 반면, 인상주의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 눈이 관찰한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략히 신고전주의부터 인상주의에 대해 훑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실주의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사실주의에 영향을 끼친 영국 작가 존 컨스타블의 작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풍경화로 유명한 컨스타블은 지난 시간 인상주의 이전의 인상주의자로 소개해드린 터너와 동시대 같은 나라에 살던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그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본 자연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공간, 자신이 직접 관찰한 공간을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에서 컨스타블은 사실주의적 경향을 가진 낭만주의 화가라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으로 언뜻 보면 매우 평범한 시골에서 건초마차가 물을 건너고 있고, 구름도 있고, 소박한 물레방앗간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평범하고 소박한 면이 이 그림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컨스타블은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의 신비롭고 낭만적인 미지의 공간이나 영국 작가 터너의 극적이고 현란한 풍경이 아닌 가식과 허세 없이 그의 눈에 비친 자연을 성실하게 묘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컨스터블의 과학자처럼 끈질긴 관찰과 정직한 탐구는 이후 프랑스 바르비종파 사실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를 근대 풍경화의 선구자라 평가받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콘스터블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맨 먼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작품입니다. 밀레는 바르비종파 혹은 자연주의 작가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주의 작가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르비종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당시 프랑스 파리엔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이에 많은 화가들은 콜레라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도시 파리를 떠나 시골로 이사합니다. 밀레 역시 혼란스러운 파리를 떠나 바르비종이란 시골 마을로 이사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시골 마을을 그립니다. 그리고 밀레는 이전 화가들처럼 그냥 아뜰리에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캔버스와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씨 뿌리는 사람들, 수확하는 아낙네들을 그립니다. 즉, 밀레는 낭만주의처럼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사실 그 자체를 그려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진정한 사실과 그로 인한 진솔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밀레의 또 다른 대표작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마도 이전 같으면 이 그림에서처럼 남은 이삭 줍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성대한 추수의 풍요로운 장면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밀레가 그린 것은 이전에도 늘 있어 왔으나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하층민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특별히 아름다운 구도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에게 엄숙하며 숭고한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마도 밀레가 하층민들의 묵묵한 노동의 현장을 단순하지만 견고하게 묘사함으로 꾸며내지 않는 고요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삶의 현장 모습을 통해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며 감동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레의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만종입니다. 이 그림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하루 노동 일과를 마치고 해가 지는 가운데 저녁종, 즉 만종이 울리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레가 지금까지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겨져 작품의 대상으로 잘 선택되지 않던 농부의 삶을 종교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숭고하게 승화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함은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닌 밀레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존귀하게 여겼고 엄숙하게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것입니다. 다음 작가는 구스타프 꾸르베입니다. 꾸르베는 오늘날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로 인정받는 화가로 사실주의 미술 운동에 사실주의란 이름을 붙인 화가입니다. 그는 또한 예술가의 자존심을 높인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이전까지 그림은 왕족이나 귀족, 혹은 교회, 또는 부유한 부르주아의 요청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즉, 우리가 명작이라 부르는 작품들도 사실은 높으신 분들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꾸르베는 이런 관습에 저항해 왕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들의 취향과 타협하지 않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딱이 그림을 보면 특히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인사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매우 혁명적인 그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화가 자신이고, 화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쿠르베의 후원자들입니다. 이들 부유한 부르주아 후원자들이 쿠르베에게 인사할 때, 쿠르베는 그냥 그들의 인사를 거만한 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쿠르베는 이 그림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예술가는 돈을 주고 그림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위해서라면 가난을 자처하기도 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임을 이 그림을 통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그림은 꾸밈없지만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쿠르베의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앞에 그림처럼 혁명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뭐가 혁명적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그림을 그려넣은 판의 규모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약 7m의 판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는 기존의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같은 역사적 장면을 그려넣던 크기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크기의 판에 쿠르베는 장례식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을 마치 영웅적인 규모로 그려넣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전 장례식 그림은 모두 신과 연결되어 매우 엄숙하고 숭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몇몇 사람은 슬퍼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면 흔히 있는 일이죠. 게다가 등장인물들은 이상화된 모습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오르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해 작품에 그려넣었습니다. 즉, 예술이란 항상 고결하고 고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민중이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쿠르베는 이 예상을 뒤엎고 역사적 사건과 일상적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매우 혁명적인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엔 구도가 아름답거나 인물들이 이상적으로 그려지지 않았고 좀더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극적 상황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엔 그저 돋구고 있는 사람들을 그려넣어 잊지도 않은 허황된 아름다움이 아닌 열심히 땀 흘려가며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있게 한칼 마르크스와 동시대에 살던 그룹의 이런 태도는 어쩌면 당시 일부 지식인이나 예술인들이 고민하던 현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주의의 마지막 작가, 도미에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주의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기에 항상 당대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에는 이런 사실주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입니다. 그가 바라본 현실은 매우 부조리했으며 자연스레 그의 많은 작품들은 현실을 비판하고 기존에 애써 외면했던 하층민들의 소외를 주제로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소재인 3등석 객실은 열차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 타는 객차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타던 공간입니다. 이 그림은 모두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객차에 타게 한 사회에 대한 풍자화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수채 물감과 잉크로 그려진 이 그림 1등석 객차는 앞서 보신 3등석 객차 그림에서 초라한 옷차림의 서민 승객 다수가 비좁게 꽉 들어차 있는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이 그림 1등석 객차는 잘 차려입은 부르주아 승객 소수가 각자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미에 작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석판화 작품은 도미에를 유명하게 만든 초기 정치 풍자화입니다. 이 작품은 16세기 프랑스의 프랑수아 라블레 작가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거인왕은 무능력한 왕으로 늘 잔치를 벌이고 놀 궁리만 하는 왕입니다. 도미에는 이런 소설의 주인공 거인왕을 자신의 작품에서 프랑스 왕 루이 필리프로 묘사해 그렸습니다. 묘사된 루이 등은 헐벗은 사람들이 모은 돈을 먹어치우고 의자 밑으로 훈장과 서류들을 배설 중입니다. 그의 머리는 서양 배 모양으로 이는 바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당시 루이 왕을 지칭하는데 자주 쓰였습니다. 이 작품은 서민들을 억압하고 상층 부르주아 위주의 정책을 폈으며 훈장 자기 등을 남발했던 당시 프랑스 왕의 정책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품으로 도미에와 편집자는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과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실제로 도미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마지막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적이지만 참혹해 보입니다. 화면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죽음이 가장 잘 보이지만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면 그의 밑에 아기가 깔려 죽어 있고 그 외에도 그의 가족이 모두 죽임당해 있습니다. 이 일은 1834년 4월 15일 노동자들의 시위가 강해져 정부의 병사 한 명이 죽자 병사들이 경로에 한 가정을 몰살한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도미에는 이 기록화를 통해 당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주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현실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술계가 추구했던 관습적인 아름다움의 의문을 가지고 현실에서 보게 된 진정성을 추구한 미술사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중후반 사실주의 그림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실주의와 거의 동시대 활동했던 라파엘 전파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